러시아가 에너지파로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 핵무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가 개발되면 전 세계의 일상생활이 마비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최후의 무기가 되리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CNN은 미국 정보기관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우주무기는 핵전자기파로 핵폭발로 에너지파를 일으켜 전 세계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의존하고 있는 상업 및 정부 위성을 마비시키는 무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된 모든 기밀을 해제해야 한다며 의회와 행정부, 동맹국들과 함께 위협을 공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BC 뉴스, 뉴욕타임즈 등 매체는 터너 위원장이 말한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은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를 가리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터너 위원장이 언급한 것이 러시아의 새로운 핵 관련 대위성 역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이 무기가 아직 개발 중이며 궤도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핵무기 역사상 위험한 루비콘강을 건널 것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CNN은 이 무기가 일반적으로 군사 우주 전문가 사이에서 핵 EMP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기 에너지 파동과 많은 전기 입자를 만들어 지구 주위를 비행하는 다른 위성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수년간 EMP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위성 무기를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추적해왔는데요. 한 국방부 관리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특히 핵추진 대위성 능력을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노력과 관련된 정보 보고가 잇따랐고 러시아의 노력에 진전이 있다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CNN은 이 무기가 거대 상업위성 및 정부위성보다 더 높은 궤도에서 비행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 핵지휘 통제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잘 개발됐는지 또한 불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무기가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작은 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는 러시아의 최후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미국 한 관리와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과 인도에 러시아의 핵무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7일 미넨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미넨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인도 측에 러시아의 핵무기 움직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블링컨 장관의 메시지는 직설적이었다며 러시아가 우주에서 핵폭발을 일으키면 미국 위성은 물론 중국과 인도의 위성도 제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967년 발효시킨 우주조약은 우주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러시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북한 등이 뒤따라 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